안녕하십니까.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박청입니다. 오늘은 고3 응원꾸러미 전달, 등빛도서관 송년행사, 온택트 보드게임 페스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강서 지역의 수고한 고3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고3 응원 꾸러미를 전달합니다. 이 꾸러미에 들어갈 수공예품들은 마을에서 활동하는 모임과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센터에서 수합 방역키트와 함께 천주머니에 담아 랜덤 럭키박스 형태로 11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센터에서는 팀당 최대 15만 원까지 꾸러미 제작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마을 활동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등빛도서관에서는 연말을 맞아 2020 다양한 송년 행사와 강연, 이벤트 등을 개최합니다. 먼저 등빛도서관 3층 문헌정보실에서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관연호 잡지 나눔을 진행합니다. 1인당 5부씩 수령 가능합니다. 12월 9일에는 문헌정보실에서 정덕현 작가와의 만남으로 재미와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 속 내 마음을 움직였던 대사들을 소재로 인생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등빛 라이브러리 시네마는 12월 26일과 27일 2층 문화마당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0 강서마을 학교연합 구름다리와 함께하는 온택트 보드게임 페스타가 오는 28일 열립니다. 보드게임을 이용한 비대면 놀이를 통해 사회성, 창의력, 사고력, 집중력 등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개인 키트를 제공하며 27일까지 강서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곰달래 도서관에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료 키트 수령과 줌 접속 방법 링크는 개인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수도권에 1.5단계로 올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는데요. 현 단계에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실천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